하늘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땅. 그곳엔 물결치는 산이 가로막고 휘돌아 흐르는 물이 발목을 잡아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선 발자국이 있다 오는데. 하지만 그래서 지킬 수 있었던 많은 것들. 그래도 야산이 향하고 천지 차이지요. 그래서 얻을 수 있었던 귀한 것들. 여기가 해발 580에서 600 사이입니다. 비가 오면 저희 여기 나방에는 눈이 내려요. 오늘은요, 하늘과 산이 맞닿은 그곳에서 더디 흐르는 세월을 살아냈던 이들의 오래된 밥상을 만나러 떠납니다. 바다에만 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중 한가운데 육지에도 쉽게 드나들기 힘든 섬이 있습니다. 경북 3대 오지로 불리는 여양 땅에서 처음 만난 건 반가운 옛 풍경이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이거 시대방입니까? 무슨? 예, 그냥 뭐 이런 놀이터입니다. 그냥. 놀이터요? 예, 노는 거지. 요새 놀이터 뭐 장사가 돼야 돼요. 아이고, 참. 옛 것을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수비라는 게 숫자가 머리, 숫자. 머리 숫자죠. 예, 예, 머리 비는요? 전주를 빚자. 머리를 전준는다. 머리를 전준다? 제일 높다 이 말이에요. 사람 몸체로 말하면 머리가 제일 높잖아요. 제일 높죠. 맞아요. 동네 이름. KBS